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수능시 2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문항시 2번.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각 시점의 Z1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각각 L1, L2, L3인세 지점이 기억에서 디귿까지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T1일 때 A에서 C의 길이는 순서 없이 5D, 6D, 8D이고 T2일 때 A에서 C의 길이는 순서 없이 2D, 6D, 7D이다. D는 0보다 크다. 표에 정리해 보자. 변화율을 통해 길이 변화를 예측하자. 대가 2D 증가하면 H다의 능사 D 감소, I다의 능 2D 감소, A대는 일정, 근육 원섬유 마디 능사 D 감소, 마 있는지 확인하여 보자. 근육 원섬유 마디 내운, 이 I대 더하기 H다의 더하기 2K다의, 하게 되면 T1 1대 32D, 다의 2 1대 28D가 된다. 변화가 4D 감소가 되므로 설정한 값이 참이 된다. T1일 때 A대의 길이는 C의 길이의 두 배이다. I대는 H대 더하기 2K대. 계산하면 A대는 16D가 된다. 2의 L3에서 C는 I대가 된다. T2의 L1에서 니은은 K대가 된다. T1에서 T2가 될 때 수축이 되었다. 이번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기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Z1에서 L1과 L2, L3까지의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다. 근수축으로 근육 원섬유 마디에 변화가 생긴다. 모형으로 보자. T1과 T2일 때 각각 L1에서 L3까지는 모두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다. I대에 L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수축이 일어나도 Z1에서 L까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I대에서 K대로 변한다. L1을 분석해보자. I대는 C이기에 A는 I대가 될 수 없다. T1일 때 K대 또는 H대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수축하게 되면 T2일 때 K대에 위치해야 한다. A와 니은을 설정하자. C는 I대 기억, A는 K대 니은, B는 H대 디귿. 근육 원섬유 마디에 각각의 지점을 나타내 보자. 보기를 분석해 보자. 기억은 참, 니은은 거짓, 디귿은 3.5D. 답은 1번이다.